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.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. 그냥 밥 사먹이는 것밖에 없어요. 얘들이 뭐 그냥 뭐 말로 이쁘다 사랑한다 그 위로 하나도 못 받고요. 떡볶이 1인분만 사주면 위로로 받아요. 그래서 맨날 먹을 거 사먹이고 학원 찾아가고 학교 앞에서 기다려다 이것들 모아가지고 어디 데리고 가서 뭐 켄터키 프라이 치킨 먹이고 그런 일을 내가 10년 동안 했어요. 그리고는 뭐 그냥 잡담 몇 마디 하는데 거기서 막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. 아, 진짜 이상한 걸 제가 한번 경험했는데 제가 이제 애들을 너무 사랑하고 싶으니까 주보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거기다가 남겨놓고요. 너희들 힘든 고3 생활하고 있는데 전사님 혼자 사니까 24시간 내게 전화해도 된다. 언제든지 밤 늦게라도 주저하지 말고 필요하면 전화해라. 이렇게 늘 광고를 했는데요. 어른들에게 이렇게 광고하면 어른들은 그래도 너무 늦게는 전화 안 하세요. 얘들을 해요. 새벽 1시에도 전화하고요. 새벽 3시에도 전화하고요. 그 한 번은요. 잠에 푹 빠져있는데 전화가 왔어요. 목사님 주무세요. 나 속으로 이 시간에 너 같으면 뭐 할 것 같으니 말은 안 했습니다. 이 상처받을까 봐.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너무 늦게 전화했죠. 내 속으로 알긴 아는구나. 막 울면서 오죽 답답하면 그 늦은 시간에 전화했겠습니까. 제가요 너무 잠에 취해가지고 상담도 못해주고 이것만 계속했어요. 추임새만 넣어준 거예요.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요. 가만히 있으면은 걔가 막 얘기하다가 내가 반응이 없으면 주무세요. 그 물어보고 아니?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막 긴 시간을 대화를 했어요. 저는요 아무 말도 해준 게 없어요. 잠에 취해가지고.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. 걔네 엄마가요 고급 넥타이를 포장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선물을 전해주면서 목사님 그날 밤에 목사님이 우리 애한테 무슨 상담을 해줬냐는 거예요. 그날 밤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얘 문제가 다 해결이 돼가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. 그날 밤에 내가 뭐 해줬죠?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.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? 주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그 대화에는 내가 답을 안 줘도 성령님이 치유해 주시는 약효가 있다는 거예요.